튜브를 막지 않으면 이 목소리가 안 나와요. 공기가 새니까 항상 이 튜브를 손으로 막아요. 그러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 공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말이 나오는 거라서. 수연이는 남들처럼 숨을 쉴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. 그 이유는 기도를 누르고 있는 종양 때문인데요. 12살 수연이의 병명은 신경섬유 종증. 그 중에서도 기도에 종양이 생긴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. 엄마도 같은 병을 앓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 수연이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시죠. 치료실로 들어서는 엄마와 수연이의 발걸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무겁습니다. 목에 삽입한 호흡관을 교체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. 기도 안쪽에 혹시 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빼야 되거든요. 그런 거 이제 보고 있어요. 잠깐. 수연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시간. 엄마 역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. 넣은 지 얼마나 됐어요? 이거 체인지 한 지요? 네. 지금 3주요. 3주? 네. 튜브 3주 만에 크로스트 많이 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. 그렇지. 잠깐만 마취 좀 하고 할게. 한 번만 손 내려. 겉에 살짝만 살짝. 안 아파 안 아파. 수연 하나도 안 아파. 차라리 목 놓아 크게 울 수라도 있다면 좀 나을까요? 가야지. 울어도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딸이. 엄마는 그래서 더 안쓰럽기만 합니다. 하지만 수연이가 살기 위해선 유일한 숨구멍인 호흡관을 2, 3주에 한 번씩 교체해야만 합니다. 이물질로 인한 호흡관이 막히거나 감염이 되면 수연이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 건강하던 수연이에게 이상이 생긴 건 3살 무렵. 어느 날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서는 그 원인이 신경섬유종증이라는 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. 이 병을 갖고 있게 되면 비정상적인 어떤 살 덩어리인 신경섬유종이라는 것이 온몸에 어디에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수연이 같은 경우는 드물게도 그 살 덩어리가 목 주변에 생겨 있습니다.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는 요 코나 입을 통하여 숨이 들어오면은 이 공기가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요. 바로 이 살덩이 때문에 이 기도가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 정상적인 통로인 이쪽을 통해서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어서 바로 이 플라스틱 튜브를 끼고 있는 것이고요. 나오니? 지난 10년 동안 이 호흡관의 의지에 숨을 쉬고 있는 수연이. 더욱이 숨구멍을 막아야만 말을 할 수 있어 세균에 감염되진 않을까 늘 불안합니다. 그런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에 자책과 미안함이 떠나지 않습니다. 다른 부위에 있다면 그나마 좀 숨쉬기가 편했을 건데 저기도 하기도 희한하게 저게 기도에 있다고 하니까 수술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잘했어 아빠? 우리 수연이 제일 마음 아프고 제일 미안하고 수연이의 아픔은 오늘도 엄마의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.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.
하지만 엄마와 수연이는 컴퓨터 앞에서 한창 씨름 중입니다.